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하이리아호 빛의 샘을 들었고요. 오늘은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 조라 갑옷을 얻어야 되는데 왕자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왕자는 헤라의 성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성으로 가기 위해 호수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아저씨랑 대화를 하면 놀이기구를 태워주시는데 가져와서 수리할까요? 대포가 있나 본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건너뛸게요. 대포를 타고 좀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하이라의 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풀피리가 있으면은 에포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에포나가 바로 옆에 있었나 봅니다. 지난번에 어디다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로 가는 거더라? 여기서 검술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하울링 해갖고 여기서 배울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왕자 구하는 게 먼저니까 그걸 먼저 할게요. 사실 검술부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시간이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검술 안 배워도 뭔가는 괜찮을 테고요. 하이리아의 성 안쪽의 시민들은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고 있네요. 안 고르는 이유가 대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굴렀고요. 목표인 주점으로 왔습니다. 건너뛰고요. 저는 마차호이 이벤트네요. 리모트 센서도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뭔가 또 이벤트가 있는 느낌인데 참 특이하네요. 그때는 활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활이 있으니까 활을 안 뗐으니까 맞네요. 방패를 두 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장관이 옆구리를 열심히 때려줘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반대쪽에서 열쇠가 내려오는 우주의 기운이 조상합니다. 아무튼 자, 이 호의 이벤트니까 일단 발차가 불타면 안되거든요. 가는 길에 적들이 있으면 잡아주면 되긴 하는데 설마 여기까지는 오겠죠. 천천히 올라가서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뒤에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마차가 무슨 불도저 같아요. 에코는 어딨어? 좀 타라. 안 타니. 여기서는 아스팔트가 어떻게 하나도 안 맞네. 한 마리 저기 돼지 위에 두 마리씩 타고 있어서 두 번 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장마치 추격당하면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후대 잘해줘야 돼. 마차를 또 놓쳤네. 가까이 있으면은 조금 버튼으로 왜 못 맞추냐? 왜 또 돌아가지? 승길이니까 뭐 잘 오지 않을까. 여기만 다리 이렇게 잡아서 갈 것 같아. 너무 빨리 갈 것도 없고 그냥 따라서 야, 너 왜 내리니? 왜 빈대가 못 맞추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조라 왕자를 도와주고 여왕이 따라오라고 하네요. 무덤에 보물을 뒤지러 가는 역시 용사는 약탈이죠. 무덤도 볼도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는 거야? 조라에 가보시라는 것 같은데 물이랑 그 얼음에 취약하다고 하네요. 한번 입어볼까요? 여기서 아이언 부츠를 신으면 물에 가라앉을 수 있고 보면은 양초 끝에 깰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수중 폭탄이 아니라 깰 수는 없고요. 보니까 옵션이 또 반전으로 돼 있네요. 근데 왜 올라가는 건 위로 오면 안 올라가냐? 올라가 줄래? 앞으로 밀었더니 계속 잠수를 하네요. 아직도 반전인데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벤트를 해야 열리지 않을까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폭탄 가게를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였나? 아마 수중 폭탄을 팔 것 같은데 팔아야 수중 폭탄을 살 수 있나 봅니다.
자리에서 아직 뭘 또. 지금 103루피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15개 정도 사보겠습니다. 아까 무덤에 도로에 좀 치워볼까요?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낙법 천재인 것 같습니다. 까마귀를 데리고 왔어. 거의 다 데리고 왔네. 나 여기나 따라오겠죠. 여기서 이제 수중 폭탄을 쓸 수 있고요. 여기 하나로. 빨간 루피? 뭔가 통로가 생겼는데 아일리아호까지 바로 왔습니다. 보이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가기는 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적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가족들이 좀 보이네요. 여기는 뭐지? 다들 해야 되는데. 바닥에 공기 방열이 올라오는 게 깨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서 깨지네요. 검술을 배우고 왔어도 괜찮을 법한 시간이네요. 이게 반전을 안 하다가 다시 반전으로 싸우려니까 힘드네요. 어디로 가야 돼? 아래만 누르고 있는데 계속 옆으로 돌아요.
자, 오수의 신전에 도착했고요. 저 슬라임들은 빨간 물약 같은 느낌. 와서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초반에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물속에 왔으니까 갑옷을 갈아입어 볼까요? 링크는 역시 녹색이죠. 내부에 들어왔고요. 탄이 좀 아까운데 탄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그런가. 정말 터지네 이렇게. 오씨 터졌네. 빨리 써야 되나 보네요. 센서라고 해야 되나? 너무 훅훅 움직여가지고 좀 많이 어렵네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일단 앞부분을 좀 더 진행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강아지에게는 폭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폭탄 다 팔고 할 건데 많이 사는 게 좋죠. 이제 어떻게 안 보이는데? 갈출하는 검술이 저거밖에 없어요. 반대쪽에 아줌마가 있나 봅니다. 사운드부터가 다르죠. 딱 그런 스타일을 보니까 아마 후크샷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초기니까 멀었습니다. 화살을 얻었고요. 소문쟁이들을 하고 던전이 꽤 커? 크다고 해야 되나? 미로가 좀 난해하게 돼 있어서 위치랑 좀 잘 기억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지금 아줌마를 데리러 왔고요. 지금 같이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아니구나.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저 스위치를 잡고 계단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올 겁니다. 일단 밭가 나왔으니 하나 먹고 오른쪽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레방아처럼 생겼는데 멈춰있죠. 갈 길이 멀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갖고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나 아침 반이 나올 것 같네요. 오른쪽 방으로 넘어왔고요. 이거는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어서 아마 칼 공격이 안 먹혔던 것 같아요. 또 아깝지만 화살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면 되나? 저기 쿠샷이라고 포인트도 있네요. 지금 보면은 위에 기계장치가 안 들고 있어서 넘어가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떨어지면 여기로 올라오면 되겠네요. 이쪽에 폭파 시키면은 아 폭파가 아니라 종류석이 요리로 떨어졌죠. 일단은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요.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여기도 길이 막혀있네요. 아까 받았던 수프를 바로 쓰게 될 줄이야. 이쪽에 길이 있어서 넘어왔습니다. 열쇠?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럼 뭐 이 쪽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끝인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들어왔나 싶긴 한데 저기가 박혀있네요. 쪽방에
끝났으니 중앙으로 돌아가고 너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아줌마를 이용해서 던전 밖으로 나갈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